제가 궁금한 게 그 저기 호빵하고 네. 찐빵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가 다른가요? 차이가 있나요? 크기. 아니 그 호빵은 이렇게 해서 먹는 거고 찐빵은 호빵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눌러도 그게 찐빵이에요. 크기도 좀 달라요. 호빵은 좀 크고 정답입니까? 정답이죠. 뭐 비슷합니다. 뭐예요?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거 호빵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신 건데 원래 이제 찐빵에서 시작한 거죠. 찐빵에서 시작한 건데 이 찐빵을 이제 그 제품화하면서 어떤 그 제빵 회사에서 이제 대중적으로 우리 딱 겨울에 생각나는 풍경이 있죠. 네. 그 호빵 기계. 네. 그 가게마다 하나씩 이렇게 앞에 투명. 네. 네. 밑에 옛날에 연탄 들어갔습니다. 연탄이 물을 끓이면 이렇게 증기로 이렇게 익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호호호호호호하하 불어서 이렇게 먹는다고 찐빵을 이렇게 브랜드화 시키면서 이 호빵이라는 명칭이 붙었던 거. 그래서 뭐 옛날 농담 삼아 이제 분식집에서 팔면 찐빵. 전빵에서 팔면 호빵.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떼는 종이가 있으면 호빵. 없으면 찐빵. 이런 식으로 이제 남기셨죠.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호떡, 찐빵, 군고구마, 붕어빵. 이 네 개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건 뭘까요? B. 네. 군고구마. 당연하지. 왜냐면 군고구마 직화구이처럼 이렇게 옛날에 돌리지 않았을까? 장작에다가 이렇게? 화로불에. 그럼 당연하죠. 붕어빵도 아니고 호빵도 아니고 찐빵도 아니고 군고구마죠. 그거는 그냥 불에다가 탁 넣고 딱 해서 먹으면 되니까. 땡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고구마를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고구마를 먹기 시작한 거는 18세기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아니,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먹었던 게 바로 호떡이었어. 와.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아니, 조사를 잘 해오셔야죠. 호떡. 네. 자, 인류 문명이 처음 그 시작된 곳이 어딥니까? 옛날에 그 세계사 시간 황화 뭐 그 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네. 오, 어떻게 알지? 내 그, 입이 기억해. 그렇죠. 우리 외웠잖아요. 네. 외우는데 이게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두 강은 또 우리 외웠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하나도 못 맞추세요. 기억이 안 나요. 지우개가 있나 봐. 아니, 기억은 안 나는데 입이 자꾸 나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우리 습관적으로만 외웠는데. 대단하시네요. 그 두 강 사이에서 뭘 재배했냐면 밀을 재배해요. 어머. 그게 벌써 기원전 7000년이거든요. 그때 밀을 재배하면서 이렇게 그 문명이 그러니까 전 인류 첫 문명이 시작됐는데 밀을 재배해 가지고 먹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밀떡입니다. 그렇겠죠. 밀을 구운. 그러니까 밀을 반죽해서 구워서 맛있겠다. 이게 보통 우리가 요즘 아는 난 같은 거. 이걸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호떡인데 네. 호떡은 그래서 인류가 가장 먼저 먹었던 밀가루로 만든 주식이자 간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역사가 그만큼 오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놀랍네요. 네. 그 전...